주를 찬양하기 위해 모인 저희가 드리는 찬양이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의 삶에 더하여 은혜를 주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처음으로 찬양한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그 엄마랑 옛날에 중국에 갔을 때 이 찬양을 올렸거든요. 네, 정말 크신 계획을 저희가 다 예측할 순 없잖아요.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그 작은 고난이 다가와도 저희한테는 정말 큰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는 거고 사람마다 견디는
그 고난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먼 훗날 주님께서 예배하신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작은 고난들도 정말 기도로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드릴 찬양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인데 다 같이 빠른 곡이니까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 쓰러질 때도 세상 평안과 위로 다 내게 없어도 주께서 견디게 하시고 곁에서 늘 지켜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나의 기준이 아닌 주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찾고 주께 찬양드리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의 것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주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